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호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 더빙에는 역시나 혁혜입니다. 또 꿀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 콘텐츠를 또 좋아해 주시고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도 조금 더 넉넉하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 비테스 대 토트넘의 유로파 컨퍼런스 매치데이 4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펼치는 양 팀의 맞대결, 비테스는 현재 2승 1패 승점 6점으로 조 2위고요. 토트넘은 1승 1패 승점 4점입니다. 네, 새롭게 취임한 콘테 감독의 데뷔전이 될 오늘의 경기, 과연 콘테 감독의 전술은 어떤 것들을 보여줄지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양팀의 선수들이 라인업을 마쳤습니다. 네, 조 3위까지 내려간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피에 룰루이즈 골키퍼, 맷도어티, 세른 레길론, 크리스찬 로메로, 호이비에르, 다빈슨 산체스, 에리케인, 조로든, 델리알리, 베르바인, 루카스 모우라, 손흥민은 벤치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콘테 감독의 전술 3-4-3으로 나서는 토트넘의 베스트 11. 네, 과연 오늘 어떤 선수가 콘테 감독의 눈두장을 찍을지 그 포인트가 오늘 보시는 경기의 관점이 되겠는데요. 또 선수들은 새롭게 감독이 취임한 이후에 본인들이 또 감독의 눈에 띄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오늘 경기를 통해 감독의 어떤 플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선수들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비테스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 골키퍼, 엘다사, 다니엘 도에키, 라스무센, 오펜다, 트론스타드, 바조어, 프레데릭세, 토마스 아제크, 양보호, 베르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던 비테스의 오늘도 그 좋은 기운을 이어서 토트넘과의 경기를 펼칠 때 그런 에너지 레벨이 많이 올라오면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칠 텐데, 과연 토트넘이 홈에서 비테스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가 오늘의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 좀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콘테 감독의 데뷔전 과연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심 헤이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토트넘, 오른쪽이 비테스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는 비테스의 양보, 안쪽으로 연결, 오펜다, 공간을 만들면서, 수비를 등지면서, 프레데릭센에게 양보, 슈팅! 막아내는 골리니 골키퍼입니다. 전반 초반에 유효슈팅을 가져가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비테스의 이번엔 토트넘의 역습입니다. 오른쪽에서 모우라,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안쪽에 공간을 보고 있는데요. 모우라 살짝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헤딩! 들어갔습니다! 전반 7분, 해리케인! 토트넘이 1-0으로 앞서갑니다. 콘테 감독의 데뷔전에서 첫 경기 첫 골을 기록하는 해리케인. 오우라 선수가 찍어줬고요. 해리케인 선수가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골로 연결했습니다. 최근 경기까지 조금 부진했던 해리케인. 오늘 이 움직임은 해리케인 선수가 가장 전성기 활약을 펼쳤을 때, 좋은 활약을 펼쳤을 때 그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1-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전반 이른 시간에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 운영에 여유를 가져가게 되는 토트넘입니다. 초반에 거칠게 공격을 밀었지만 실점을 하게 된 비테스의 안쪽에서 슈팅 막아냈습니다. 우탄바오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델리알리, 델리알리 수비 등지면서 넘어졌습니다. 주심에 휘슬에 울렸습니다. PK를 선언한 주심, 델리알리 선수가 PK를 얻어냈습니다. 등을 지면서 있었는데 라스무센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억울해하는 라스무센 선수. 그리고 키커는 역시나 첫 번째 골을 기록한 해리케인입니다. 해리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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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들어갔습니다! 침착하게 골키퍼 반대 방향으로 골을 기록한 해리케인.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전반 이른 시간에 두 골을 기록하는 토트넘. 에리케인 선수가 천천히 골키퍼를 바라보면서 골키퍼 왼쪽으로 네, 골을 기록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데뷔전에 멀티골을 기록하는 에리케인 선수인데요. 또 감독이 바뀌면서 또 폼이 올라오고 있는 에리케인. 그리고 오늘 경기 2-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비테스의 계획과는 다르게 전반 초반에 두 골을 실점하면서 공격의 템포를 올리고 있는 비테스의 얀보호 안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오펜다, 오펜다의 슈팅, 수비 맞고 골절. 비테스가 공격 쪽에 많은 인원수를 가져가고 있지만 좀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라스무센 안쪽으로 오펜다에게 프레데릭 샘플의 슈팅 막아내는 골리니 골키퍼입니다. 역시나 토트넘의 수비가 이제 콘테 감독이
데뷔를 한 이후에도 좀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도 골리니 골키퍼가 실점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습 델리알리, 델리알리 슈팅! 수비 맞고 울절, 헤리케인의 슈팅!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어우, 여기서 주심에 휘슬을 올렸습니다.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는데요. 아주어 선수의 손에 맞았다는 주심의 판정. 두 번째 골 이후에 다시 한번 PK를 얻어내는 토트넘, 그리고 키커는 역시나 헤리케인 선수입니다. 헤리케인 천천히 다가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침착하게 마무리 짓는 헤리케인. 이번에는 두 번째 골과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침착하게 PK를 성공합니다. 해리케인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전반 초반에 3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역시나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또 골이 남다른데요. 콘테 감독을 활짝 웃게 만드는 해리케인의 세 번째 골입니다. 네, 3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아직 전반전 30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여유롭게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전반 막판인데요. 델리알리!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전 마치기 직전에 쐐기골을 기록하는 델리알리! 오늘의 움직임은 우리가 알던 예전의 알리와 헤리케인 선수입니다. 오랜만에 골을 기록하면서 활짝 웃는 델리알리, 안쪽으로 침투, 그리고 침착하게 공간을 만들면서 오른발로 마무리. 델리알리 선수가 가장 폼이 좋았을 때 우리가 자주 보던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 재현해냅니다. 역시나 또 새로운 감독 버프가 헤리케인 선수와 델리알리 선수를 일깨워준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전에 4골을 퍼부으면서 토트넘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전반전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전 휘슬이 울렸습니다. 헤리케인 선수의 해트트릭과 델리알리 선수의 쐐기골로 4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지난 맞대결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의 데뷔전에 맞게 또 선수들이 많이 동기부여가 되면서 전반전에 4골을 기록하면서 여유있게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또 이렇게 지고 있을 때 지고 있는 팀들은 또 이제 라커룸에 복귀해서 또 선수들이 많이 각성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후반전에 BTS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심의 히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했고요. 오른쪽에 토트넘, 왼쪽에 BTS입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선수를 가져왔고요. 알리 선수가 나오고 로셀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슈팅 들어갔습니다. 후반전 교체 선수를 말하는 그 타이밍에 무섭게 후이베르 선수가 다섯 번째 골을 기록했는데요. 안쪽으로 밀어넣고 뒤쪽에서 호이비에르 선수가 투입되면서 바로 오른발로 마무리. 슈베르트 골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5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거의 오늘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골을 기록하면서 5대0으로 앞서갑니다. 축구의 속설 중에 뭐 전반전 막판, 뭐 후반전 초반에 골이 많이 터지는데 그것들을 증명하는 토트넘이었고요. 베르바인 선수가 나고 브리안 힐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안쪽에서 연결, 비테스에 막아내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고요. 안쪽으로 루카스 모라의 슈팅 막아냈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왼쪽 무릎을 만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힐 선수 투입 직후에 산체 선수가 바로 쓰러졌는데요. 여기서 경합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얀보 선수와 바주어 선수와 경합이 있었는데 거기서 왼쪽 무릎을 만지면서 토트넘에게는 또 팬들을 많이 아쉬워하고 바로 교체 아웃이 됩니다. 탕강가 선수가 투입되고요. 그리고 프레데릭센 선수가 나오고 다팔루 선수를 투입하는 비테스입니다. 안쪽으로 연결, 배로 공간을 만들면서 넘어졌습니다. 어우! 오늘 PK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볼을 잡는 과정에서 뒤에서 로메로 선수의 파워, 그리고 배로 선수가 나오고 동전이 선수가 투입됩니다. 이제 정규 시간은 약 5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펜다 막아냈습니다. 골리니 골키퍼
보펜다 선수가 좀 타이밍 싸움을 하면서 가져갔는데요. 골대니 골키퍼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막아냈습니다. PK를 얻어냈던 토트넘은 PK를 성공시키고 빅데스는 실축하면서 오늘 경기의 스코어는 그대로 5-0. 해리 케인 안쪽으로 연결. 후이베르 슈팅 막아내는 슈베르트 골키퍼.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모우라 안쪽으로 주고받으면서 후이베르 모우라 해리 케인 해리 케인 해리 케인 하지만 이어가지 못하면서 주심에 휘슬에 올렸습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매치데이 4 토트넘이 5-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콘테 감독의 데뷔전이었는데요. 5-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산뜻한 웃음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토트넘. 네, 오늘의 남자, 콘테의 남자. 오늘 밤 주인공은 해리 케인 선수입니다. 피파 21호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빅데스에 대해 토트넘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매치데이 4 토트넘이 5-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